렉차 갑니다. Listen to a lecture in a music class. Today, I get to talk about my favorite movement in jazz music, cool jazz. This movement, which occurred during the 1940s and 50s, had a huge effect on jazz in general. Okay, so in the movement before cool jazz, the music was faster and more aggressive. It consisted of instruments like saxophones and trumpets to give the music a more racing sound. Cool jazz changed this. It had a classical European influence that promoted the use of instruments that had never had a home in jazz before, like flutes and tubas. These instruments added something new to the music, a lighter, softer sound. Because of this softer sound, jazz bands started having more players and became mid-sized orchestrated groups. Also, cool jazz put a greater focus on the individual musician. Miles Davis is sort of seen as the first cool jazz icon. He recorded Birth of the Cool with his band. With this recording came the individual recognition of Miles Davis. Before, people pretty much attended jazz concerts to dance. But with cool jazz, they came to hear specific musicians like Davis. 1.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Two,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틀렸고 맞았어요.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죠. So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렉처의 메인 토픽이 무엇입니까? 네. The effect of cool jazz. The origins of a type of music. 일단은 지금 답을 B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음악의 초이스가 origins of a type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나온 게 뭐였어요? 재즈 나왔죠. 그죠? 재즈가 나왔는데 지금 B번은 뭐다? To general한 그런 곡이었었지. 네, 이거 적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한 거냐면 오답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오답의 이유. To general하다 라는 거. 그러면 C는 어떻습니까? A form of musical theory. 아, 어떤 음악 이론의 형태다. 이것도 뭐였죠? 재즈 얘기 안 나왔잖아. 그 D는 A comparison of two band leaders. 두 명의 밴드 리더가 나왔대. 사람 이름이 두명 나왔나? 두명 나왔잖아요. 그런가요? 나 마일스 데이비스밖에 못 들었는데. 그래요? 저는 마이크랑 스테이 두 사람인 줄 네. 그리고 2번은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lecture? A에 How could jazz change jazz music? 그러니까 jazz music을 통해서 바뀌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나왔죠? 예전에, 이거 before. 예전에는 사람들이 춤추러 갔는데, 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음악을 들으러 갔다. 이게 이제 어떤 2번에 대한 근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과거. Before. Before. 이게 before예요. 그 전에는 fast하고 aggressive 했다. 하지만 쿨 재즈를 통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용이 뭐가 나왔나, 어떻게 재즈 음악을 바꿨는지 내용이 좀 나온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렉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 그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가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러 개 나오면 된다는 거. 그거 챙기면 돼요. 계단식. 되세요? 계단식으로 가주자. 오케이. 그리고 또 지금 노트테이크 영상에서 지금 1번 맞고 지금 2번 틀렸잖아요. 네. 그 2번 정답의 근거 그 부분을 표시하시죠. 사실은 이게 정답의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저는 이랬다가 후엔 이렇게 바뀌었다. 일단 체인지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 노트 테이킹 양 비교 되시죠? 네. 많이 써야 돼요. 어떻게요? 그 리스닝 할 때 손이 멈추지 않게 하세요. 계속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손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가지고 노트 테이킹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뷰할 때 대본을 보시고서 네. 이제 이 대본의 내용을 말 그대로 이제 그 리딩처럼 읽고 해석 여부를 확인 한 다음에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걸 다시 이제 노트 테이킹 해라 라고 했을 때 보다 더 깔끔하고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이해하기 바쁘니까 사실은 잘 안 좋지 않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리딩 같이 완전히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본인이 잘하는 게 꼼꼼하게 하는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그거를 지금 쓰면 돼요. 노트 테이킹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백지에다가 이걸 이제 처음부터 또 쭉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쭉 쓰고 당연히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핵심만이 이렇게 쓰여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만 쓰여지도록.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세 번, 네 번, 한, 그, 하나라도 틀리면은, 미니멈 한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할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걸 반복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말 그대로, 그, 노트 테이킹이라는 그 실력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지. 오케이? 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그 많이 주잖아요. 막 이건 뭐 단어 암기하기 위한 거니까 뭐 다 푸세요. 이번 주에 다 푸세요. 한 번 다 주고 하는데 리스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 교재도 사실은 막 푸는 용도이긴 해.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아니고 리스닝은 그 우리 그 기출 준비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로 가야지 어떤 점수를 올리는데 보다 또 도움이 좀 됩니다. 그 얘는 많이 정제되어 있고 길이도 짧고 하기 때문에 실전은 좀 떨어진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리딩 책 풀듯이 빨리빨리 해내려고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베스트는 그 리딩 베이스 교재 마치고 이제 이거 마칠 때쯤에 이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같이 리딩 기출, 리스닝 기출 같이 가면 돼요. 예. 그 스피킹은 이제 이거 베이스로 이거 기준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 이건 실전에서 계속 쓰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뭐냐? 이 노트 테이킹 양이 지금 선생님 한 거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그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얘도 한번 다음이요? 섀도우 스피킹 한번 해볼까? 이거요? 먼저 부분부터 볼까요? 바로요? 이거 이제 기본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 먼저 대본을 보고 눈으로 읽는다. 그러면서 내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네. 제일 처음에.
대본 보면서 눈으로 읽기. 네, 그 다음에 대본 보면서 이제 문장 단위인데, 문장 단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대본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기. 이게 되면은 어떻게? 대본을 안 보고 그냥 따라서 그냥 말하기, 따라 말하기. 이게 그냥 그 좀 단순화시킨 내용이에요. 오케이? Listen to a lecture in a music class. Today I get to talk about my favorite movement in jazz music, cool jazz. This movement, which occurred during the 1940s and 50s, had a 일단은 지금 이제 눈으로 보기. 1번 할 거예요. 그 내용 이해가 되는지 하고 확인. Listen to a lecture in a music class. Today I get to talk about my favorite movement in jazz music, cool jazz. This movement, which occurred during the 1940s and 50s, had a huge effect on jazz in general. Okay, so in the movement before cool jazz, the music was faster and more aggressive. It consisted of instruments like saxophones and trumpets to give the music a more racing sound. Cool jazz changed this. It had a classical European influence that promoted the use of instruments that had never had a home in jazz before, like flutes and tubas. These instruments added something new to the music, a lighter, softer sound. Because of this softer sound, jazz bands started having more players and became mid-sized orchestrated groups. Also, cool jazz put a greater focus on the individual musician. Miles Davis is sort of seen as the first cool jazz icon. He recorded Birth of the Cool with his band. With this recording came the individual recognition of Miles Davis. Before, people pretty much attended jazz concerts to dance. But with cool jazz, they came to hear specific musicians like Davis. 자, 그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는 다 됐어요? 지금 내용 파악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아니, 일단 대본 보면서 같은 속도로 따라할게. Today I get to talk about my favorite movement in jazz music, cool jazz. This movement, which occurred during the 1940s and 50s, had a huge effect on jazz in general. Okay, so in the movement before cool jazz, the music was faster and more aggressive. It consisted of instruments like saxophones and trumpets to give the music a more racing sound. Cool jazz changed this. It had a classical European influence that promoted the use of instruments that had never had a home in jazz before, like flutes and tubas. These instruments added something new to the music, a lighter, softer sound. Because of this softer sound, jazz bands started having more players and became mid-sized orchestrated groups. Also, cool jazz put a greater focus on the individual musician. Miles Davis is sort of seen as the first cool jazz icon. He recorded Birth of the Cool with his band. With this recording came the individual recognition of Miles Davis. Before, people pretty much attended jazz concerts to dance. But with cool jazz, they came to hear specific musicians like Davis. 여기 중간에 멈춰요. 못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리스닝 공부예요. 이게 공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 리딩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방식 위주로 가는데,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쉐도 스피킹하고 노 테이킹,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훈련을 이제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올리는 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철저하게 하자라는 거고, 이게 보면서도 못 따라가면 당연히 이제 대본 안 본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더 따라하기 힘들겠지,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염두에 두시는 거, 이거 지금 두 문제씩 나오는 거 당연히 둘 다 맞아야지 정상입니다.